초대형 선물 찾으러 수요 맛전이 찾은 이곳. 웅장한 박수 소리와 촬영음이 내부를 가득 메운 가운데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 거대한 이것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 두 명이 들고 와요? 아, 저희 간 바베큐 먹으러 왔어요. 갓 구워낸 양 콩구이 바베큐를 바로 썰어서 통째로 즐기니 마치 바베큐 무한 리필집에 온 기분. 양다리와 양갈비 등 다양한 부위를 즐길 수 있다고. 130cm 어마어마한 비주얼에 놀란 식객들. 멀리서 찍어야 돼요. 촬영에 집중. 와. 식객들 침 나올세라 바로 담아주는데 뼈와 살이 부드럽게 발릴 뿐만 아니라 입안으로 들어가면 살에는 녹아 육즙이 입안 가득 퍼진다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 다음 함께 곁들여 먹으면 더욱 즐거운 인도식 요리인 비리야니와 스테이크까지 취향대로 얹으면 이게 바로 바비큐 무한 리필집 아닌가요? 드디어 통구의 바비큐 먹을 준비 완료! 촉촉한 양다리살 한 입. 제가 어떤 이야기했을 한 입 먹는 순간 행복해지는 바로 그 맛. 너무 맛있어요. 네, 고기 또 부드럽고, 네네, 그냥 입에 녹아요. 입에서 사르르 녹아 기분까지 덩달아 좋아지는 식객들. 양고기도 그렇고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너무 맛있고. 그리고 특히 이 통구이 세트는 좀 부위별로 좀 식감이 다양해서 쪽 갈비 쪽을 조금 쫄깃쫄깃하면서도 되게 식감이 육즙이 살아있어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 다리 쪽은 되게 부드러워서 잘 먹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 같이 가야겠어요. 인도식 요리인 비리야니 위에 먹기 좋은 크기의 통구이 바베큐 올려서 한 입 먹어보면 고기가 절로 끄덕여지는 맛이라고. 바베큐가 아무래도 좀 기름기가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먹다 보면 졸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짝의 매콤함, 그냥 향신료에서 오는 약간의 그 턱 쏘는 맛이랄까? 좀 기름기도 딱 잡아주고 뭔가 좀 중화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입안에서.